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던 그 사전 후보 토론회를 두고 많은 갈등을 빚었고 또 지금도 빚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이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무리하게 개입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유튜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사전 토론회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두고 막 계파 갈등이다. 권력 투쟁이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화위복, 이 일 잘 터졌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일찍 처음부터 터진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갈 기회를 잡았다. 지금 좀 갈등이 빚어지겠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넘기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속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 생각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짧지만 이 글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이 사전 토론회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경선은 흙탕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이 사전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경선은 흙탕물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그 다음 바로 드러납니다. 이준석은 이어서 토론회 개최는 최대한 정책과 메시지로 국민과 당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몇몇 후보들의 요청에 경선준비위원회가 호응한 것이라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바로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몇몇 후보들의 요청에 이 토론회를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전체 후보가 모이는 토론회 행사는 전체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몇몇 후보들의 요청에 따르는 것은 이준석 자신의 말처럼 공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후보들은 각자 다 입장이 다르죠. 이준석은 자기 스스로 몇몇 후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선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가 아니니까 일부 후보가 의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경선의 흙탕물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걸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준석은 또 비겁하게 경선준비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호응한 것이라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잘 모르는 일인데 경선준비위원회가 한 것으로 멀찌감치 구경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 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지금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대표 비서실장은 서범수 의원입니다. 서병수, 서범수 형제입니다. 서병수는 잘 아시다시피 오선 의원이고 부산에 다 부산 사람들이고 형제입니다. 부산의 오선 의원이고 부산시장까지 지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에서 이번에 초선이 됐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이고 이번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경선관리위원회가 원래 이제 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당은 당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경선준비위원회는 늘상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경선관리위원회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죠. 주로 당대표에게 보고하면서 연락을 하는 당은 당규에 없는 그냥 임시기구입니다. 특별위원회죠. 이번 사전토론회도 이준석이 기획하고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준석 자신도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준비위원회가 호응한 것이라 알고 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보들이
토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후보들도 격해질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교류해온 우리 당 대선 후보 한 분 한 분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뭐 맞는 말을 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주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당대표 이준석이가 실력과 인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은 이어서 원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하는 시점에 쌓이는 많은 오해들도 진행이 되면서 풀려나가기도 한다. 후보들과 경준위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된다. 이렇게 당부의 글로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이준석은 선거를 잘 모릅니다. 국회의원 선거 3번 나와서 떨어진 것뿐입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최고위원회의 지도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당내 권력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지만 선거가 정말 어떻게 치러지는 데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의 큰 틀 두 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컨텐츠.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다.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준석이 배운 것은 정당에서의 권력 투쟁 기술, 다른 사람과 말싸움하는 법, 방송하는 것, 이런 것만 배워온 것 같아요. 이 정치 기술 부분만. 이런 사람을 여의도에서는 조금 낮춰서 정치 브로커라고 하죠. 지금 이준석이 국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왜 이준석은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을까? 왜 당내 싸움을 무슨 중계방송하듯이 당내 갈등 싸움에만 당대표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중계방송하고 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국정에 대해서는. 또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관심이 있는 것은 당내 권력 투쟁, 싸움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하는 짓이 매일 이 당내 싸움을 중계방송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래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후보들과 경준위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지도부도 믿고 다 믿습니다. 후보들도 믿는데 이준석을 이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경준위도 믿을 수가 없고 이준석은 지켜봐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사전토론회를 둘러싼 이 갈등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사전토론회를 놓고 윤석열 또 원희룡 후보 등에서 이것은 당헌 당규에도 없고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토론회를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또 재선 의원들 16명이 이준석에 대해서 어제 집단 성명을 발표를 했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라. 그리고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 맡겨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준석은 경선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당대표는 경선에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고 그 뭐 실력이나 태도 모두가 신뢰할 수가 없다. 손을 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원희룡 후보는 두 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이준석을 두둔하면서 이번 사전토론회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또 최고위원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건 당헌당규에 위배가 되는 경준위의 월권이다 이런 의견을 내며 따라서 이준석이 어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걸 내겠다. 소위 발표회로 바꾸자. 토론회가 지금 안 된다니까 발표회로 바꾸자 이렇게 슬쩍 부퇴를 해서 자기 체면이라도 지켜보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곧 웃기는 이야기다. 더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발표회가 뭡니까? 발표회가 정견 발표회가 이게 초등학생입니까 지금? 요즘 SNS에 각 후보들도 다 자기 페이스북이 있고 자기 유튜브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발표회를 모아서 무슨 발표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초등학생 학예 발표회 하는 겁니까? 이준석이 체면이라도 최소한 지켜보자고 낸 아이디어인데 그건 당장 말이 안 되는 걸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 이제 경준이 서병수 위원장은 어제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후보들의 관계자들은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과 원희룡 후보 측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 미팅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죠. 이제 토론회를 뭐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걸 의논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준위의 서병수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는 이거 토론회가 안 되겠다 또는 발표회로 바꾸자 하는데도 서병수 위원장이 반대하는, 거기에 좀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한번 경준위가 나서 보는 거죠.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죠. 왜냐하면 좀 시쳇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하게 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갈 때까지 밀고는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미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뭐 이준석 대표와 교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자신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가지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 경준이가 뭘 하든지 간에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모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준이는 정말 임시기구고 모든 권한을 최고위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 결정만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는 17일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최고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 토론회는 문제가 있다, 발표회로 바꾸는 것에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 그건 안 된다, 그것도 더 웃기는 일이다, 이번 토론회는 취소해야 한다.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고 나면 뭐 경준위가 뭐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경준위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회에 제가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경솔하고 미숙하고 잔꾀를 부리면서 의도를 갖고 경선에 앞으로도 계속 개입하고자 할 겁니다. 여기에서 끊어야 한다. 여기에서 끝내야 한다. 오는 23일 이제 발족을 하는데, 경선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에도 있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경선관리위원회에 모두 맡기면 됩니다. 경선룰, 가장 중요한 경선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그 경선룰에 관련되는 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그 경선관리위원회에 모두 맡기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태, 사전토론회 갈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을 경선에서 완전히 손떼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최고위원들이 해줘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맞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권한이 있고 바로잡으시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17일 이준석이 더 이상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어떤 의도를 갖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잔꾀를 부리고 쓸데없이 자신을 앞세우면서 나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필요하면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면서 발족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이 이번 사전토론회 논란에서처럼 또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면 경선 도중에 최고위원회의가 나서서 이준석 체제를 스톱을 시켜야 하는, 이준석 체제를 붕괴시키고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댓글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짜뉴스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쏟아지고 있는 많은 보도 논평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흰 까마귀고 어디까지가 검은 까마귀인지 참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30년 이상 기자 생활한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자연과학도 과학이듯이 사회과학도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사실은 이건 과학입니다. 의사가 사람의 몸을 보면서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머리가 있고 하는 부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전체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위장과 간과 두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왜곡하는 것, 또 일부분의 팩트를 끄집어내서 전체인 것인 양 왜곡하는 것. 이번에 신지호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 탄핵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 이야기를 놓고 이준석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발끈하고 이랬는데, 그게 그럴 일입니까? 이 탄핵 이야기를 가지고 또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왜곡입니다.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데 일부분을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죠. 신지호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사전토론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당대표가 추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이라 하더라도 일반 논적인 이야기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당대표의 생각이고 당대표의 지시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걸 왜 따라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당헌 당규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인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의도를 드러냈다라면서 발끈하고 뭐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전혀 모두가 왜곡인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팩트를 왜곡하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들 이건 그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여론조작 왜곡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언론이 매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판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죄를 지은 놈을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뭐 거의 검사 경찰 단계에서 거의 확정된 자료로 해서 올라오죠. 판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 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걸 어느 정도의 벌을 주는 것이 적정하냐. 모든 사람의 그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벌을 주는 것이 적정할까? 이게 가장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겠다,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신문 1면에 올리고 누구나 방송 제일 먼저 올리고 유튜브라면 누구나 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의혹에 관한 단순한 주장, 단순한 설 이런 것들이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재 TV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